Nope. Nope.안녕하세요, 설치니 여러분. 오랜만에 Q&A 시간으로 돌아온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알러지성 질환 중에 음식 알러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알고 가셔야겠죠? 알러지성 질환에는 아토피와 음식 알러지가 있습니다. 아토피와 음식 알러지의 차이는 아토피는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떠다니는 어떠한 성분에 의해서 피부가 자극이 됐을 때 과민 반응, 막 염증이 일어나고 가려움증을 느끼는 게 아토피. 음식 알러지는 먹은 것이 피부로 나타나는 것이 음식 알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중 음식 알러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음식물 알러지는 우리 강아지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피부 질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식 알러지는 무엇이냐라고 보면 보통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꼭 단백질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실 공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공격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 몸에선 이걸 공격해야 되는 걸로 인식하고 막 공격하는 거죠. 이게 염증 반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부로 나타나면 그 염증 반응 때문에 가렵고 피부병 이 벌어지니까 더 세균 감염이나 곰팡이 감염들이 일어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게 음식 알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알러지성 질환이 한 살 이전에 나타나는데 또 하나의 이제 아토피와의 다른 점은 아토피는 보통 한 살 이전에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음식 알러지는 갑자기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다 커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아토피는 계절성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들이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뭐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가로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애들 아니면 잔디에 의해서 일어나는 애들 이런 아이들은 겨울엔 좀 괜찮겠죠. 그런데 음식 알러지는 먹는 거에 의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언제 일어날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또 특징입니다. 음식 알러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우선은 가장 먼저 증상을 보고 아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알러지성 질환은 이렇게 특징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이제 얼굴 주위, 눈 주위, 입 주위,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리고 발. 그래서 우리 발사탕 빠는 경우에 알러지성 질환이 진짜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항문 쪽 주위. 아토피와 음식 알러지의 차이 중에 하나는 항문 쪽 주위를 가려워하느냐. 왜냐면 항문까지가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항문 주위를 가려워하고 여기가 좀 빨갛게 되고 하면 이건 음식 알러지의 가능성이 큰데 많은 분들이 음식 알러지만 하면 가려움증, 피부만 생각을 하시는데 소화기관 쪽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피부로 일어나면 가려움증, 막 눈이 붓는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부위들이 빨개지는 쪽으로 나타나지만 소화기계 쪽으로 나타나면 구토, 설사들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알러지와 눈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아 제가 눈물에 대해서는 한번 제대로 설명드렸어요. 이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알러지 때문에 눈물 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음식 알러지의 원인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위산 그리고 소장 내의 소화효소에 의해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작게 부서져서 흡수돼야 돼요. 그런데 소화기계의 건강이 좀 안 좋거나 문제가 좀 있게 되면 아미노산으로 못 쪼개고 큰 덩어리가 흡수가 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지? 원래 들어오던 게 아닌데 적인가 보다 하고 공격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미리 도와주는 거예요. 단백질을 막 분해해서 아미노산으로 만들고 이거를 더 잘게 쪼개서 우리 몸에서 이건 적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수분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료나 간식들의 가수분해라고 하면서 500달톤 이하 DA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뭐냐면 우린 진짜 조그맣게 잘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맣게 자를수록 알러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겠죠. 만약에 음식 알러지가 있는 아이라면 저는 가수분해된 사료나 간식을 급여하는 걸 추천드려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허니콤추 워낙 인기가 많고 알러지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허니콤추 S의 경우에는 가수분해 닭으로 했고 미디움 M의 경우에는 그냥 닭 단백질을 사용해서 알러지가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S를 급여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음식 알러지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건 무엇인지 한번 보면 좋겠죠. 첫 번째로는 단백질입니다. 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 돼지, 닭 순이에요. 근데 이것도 약간의 함정이 있는 게 잘 생각해보면 이 순서대로 많이 먹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 가격이 한우보다 너무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로 만든 펫푸드가 되게 많대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뭘까요? 아 역시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 아니죠. 우리나라 치킨의 민족이죠. 우리나라는 닭으로 만드는 게 많다 보니까 닭 알러지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참고만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제품이에요. 사람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밀. 예전에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레인 프리가 좋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걔들은 육식동물이다, 두 번째가 저급 곡물들이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그레인 프리가 좋다라고 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밀 같은 것들 때문이죠. 근데 무조건 그레인 프리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러지만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걔들은 육식에 가깝긴 하지만 잡식동물이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레인 프리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번째로 또 많이 알러지를 일으키는 게 달걀, 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거 해결할 수 있으면 제가 전 세계를 방방곡곡을 돌면서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세미나하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 알러지성 질환은 난치성 질환이다 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정석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면, 결국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을 최대한 피하게 해라, 이게 보호자분의 역할인 겁니다. 보통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검사해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검사해보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신에 맹신하지는 말자. 피를 뽑아서 하는 알러지 검사는 알러지가 있는 건 있다라고 할 확률이 높은데, 알러지가 없는 것도 있다라고 할 확률이 꽤 있다. 그래서 애들이 먹어도 되는 것도 우리는 알러지 있어, 이거 먹이면 안 되겠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분명히 수의사 선생님이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맹신하시면 안 된다. 사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확한 검사 중에 하나는 로얄캐니나 힐스 이런 큰 회사의 가수분의 사료를 원래는 두 달 동안입니다. 근데 최소 한 달 동안 다른 간식, 그리고 보호자가 주는 음식 아무것도 주지 말고 이 사료만 먹어보는 거예요. 이 사료만 먹어봤더니 우리 애가 피부도 싹 가라앉고 가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음식 알러지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이게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결정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가수분의 사료와 가수분의 간식을 먹일 것이냐, 아니면 진단이 났으니 하나하나 찾아볼 것이냐.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1에서 2주 동안 다른 음식 주지 말고 하나만 딱 정해서 그것만 줘보는 거예요. 사료면 사료, 간식이면 사료에다가 이 간식만 딱 더해서 1에서 2주일 동안 먹어봤더니 가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오케이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 말이 이렇지 정말 어렵습니다. 저 이거 제대로 성공하신 분들 거의 못 봤어요. 가족 구성원도 많고요. 또 이렇게 주다 보면 애들이 밖에 나가서 자꾸 뭐 주워 먹어서 이거 긴가민가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요즘은 좀 안전한 가려움증을 낮추는 약물 주사 같은 거를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금 보조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오메가3. 오메가3는 소염작용이 있죠. 그래서 피부 염증을 낮춰주면서 가려움증을 조금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고, 또 이거는 왜?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유산균이죠. 저희 바이플라고 유산균도 있잖아요. 이런 유산균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원인을 봤듯이 장에서 시작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장을 건강하게 해서 피부 알러지도 좀 줄일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유산균이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러지 있는 아이들은 유산균 꼭 먹여주시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뭐 면역력에 따라서, 아니면은 컨디션에 따라서, 아니면 먹은 것에 따라서 확 심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서 수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강아지 음식 알러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죄송해요. 저도 명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수 없어요. 좀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차근차근 한번 시도해보고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 증상을 낮춰서 우리 아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좀 다 잘 먹고 양치하거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허니콤초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이 가장 음식 알러지를 많이 일으키니까 아예 단백질을 다 뺀 배지도 있고요. 알러지 없는 아이들의 기호성만을 위한 치킨, 아니면 황태, 그리고 칠면조
또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니콤초 치킨 S의 경우는 가수분해된 닭단백질을 사용하니까 치킨 S도 한번 선택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